누가 이리 요란스럽냐? 누가 장난을 쳐? 누가 장난을 쳐? 오호, 이놈들 자기 자리에 앉아 얼로. 공부해야지 무슨 장난하면 되간디? 앉았어요. 장난하면 돼, 안 돼? 이게 뭐냐? 나무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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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는 나무지? 네. 뭐 할 때 쓰는 나무일까? 북 칠 때. 북 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네. 이거 회초리라 그래, 회초리. 따라해, 회초리. 회초리. 요거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잘 들어. 말 안 듣는 놈들, 또 우는 놈들, 예절 안 지키는 놈들, 효도 안 하는 놈들은 그러면은 어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시끌벅적 요란하던 교실이 회초리 하나로 질서 정연해졌는데요. 자, 이제 공부하기 전에 훈장님이 반장을 뽑을 거요. 자, 내가 반장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와, 손 딱 들고 있어봐. 반장 하고 싶다. 나. 손 들고 있어야지. 지안이. 알았어. 지안이야. 지안이. 그러면 나. 알았어. 나. 대박이는 반장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말해봐. 먹자는 이거. 먹자는 이거. 아, 이거 먹고 싶어서 반장 하고 싶어? 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훈장님이 자. 수업 시작할 때부터 눈독 들였던 약과. 공부하기 전에. 훈장님 왜 이걸 떠요? 저거 훈장님이 나중에 선물할 거예요. 선물? 맛있겠지 저거? 네. 아, 이거 먹고 싶어서 반장하고 싶어? 네. 좋아. 그러면 선이는? 엄마 말 잘 듣기 위해. 아, 반장하면 엄마 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반장 되면은 책임이 있어, 책임. 그치? 훈장님 심부름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 잘못하면 대신 훈장님한테 맴매도 맞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반장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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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대박이가 해라. 대박이를 반장으로 뽑자. 에? 그러면 박수로 우리가 반장이라고 불러주자. 반장. 그러면 반장은 책임 있게 말 안 듣는 놈들, 예절 안 지키는 놈들, 떠드는 놈들 누군지 봐야 돼. 알았지? 그렇지.